또 피크린산은 독성 물질을 분해해줘서 식중독과 배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와 함께 수분 함량이 많은 수박 역시 이 탈수 증세를 완화시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경남 함안에서는 이 흑피 수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과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채소 보양식으로는요. 기능성 키토산 콩나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전립선암과 유방암을 예방하는 항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올여름에는 제철 과일 또 제철 채소로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풍성한 고향 소식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향 소식들 전해줄 고향 길잡이분들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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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김혜란 씨가 오늘 아주 맛있는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란입니다. 맛과 행복이 있는 자연주의 맛집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직접 재배해서 삭힌 발효 음식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될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또 요즘 힐링이 정말 대세잖아요. 어떤 음식들이 소개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하나 씨는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석하나입니다. 빡빡한 일상에 지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증지수는 다운, 낭만지수는 업 시켜주는 특별한 여행 잠시 후에 떠나보시죠. 네. 네,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소식은 창희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발명 전도사 박도환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의 발명 노하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오늘 소식들도 정말 다 기대가 됩니다. 네. 먼저 처음으로 만나볼 소식은 강성준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준입니다. 저는 창원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창원까지 찾아간 이유는 바로 버섯 때문입니다. 이 버섯은 맛은 물론 영양까지 뛰어나서 신의 버섯, 왕의 버섯이라 불리우는 대단한 버섯인데요. 과연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떠나보시죠. 예로부터 영양의 보고라 불리는 버섯. 그런데 버섯계 귀한 존재감과 함께 뛰어난 역량으로 여러 버섯 중에 왕이라 불리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귀하디 귀한 주인공 찾으러 저 강성준 직접 나섰습니다. 신의 버섯, 버섯의 왕, 이세 버섯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남 강성준입니다. 건강하게 너무 건강해. 야, 제가 말이죠. 오늘 이곳에 아주 특별한 보물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왔는데 맛은 물론이고요.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가히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야, 기대가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버섯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시크릿 슛, 감독님 따라오세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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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야, 아이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이야,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아주 귀한 버섯을 알고 계시다고 하셔서 예, 예.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잘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왔습니까? 물부터 한잔 하시죠. 물부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더웠어요. 고마우셔라. 갈증 해소엔 시원한 물 한 잔이 최고죠. 어우, 가만있어 봐. 아니, 어머, 이 물맛이 좀 이상한데. 이게 예. 무슨 물이에요, 이게? 잎새버섯을 그 달인 물입니다. 예. 그럼 오늘 그 특별한 주인공이 잎새버섯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우리 아버님이 알려주신 오늘의 주인공, 그 이름도 생소한 잎새버섯인데요. 이렇게 말린 잎새버섯을 끓여서 늘 곁에 두고 마신다는 아버님. 아, 너무 구수해. 당뇨하고 혈압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몸에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소개를 해서 먹게 됐습니다. 아, 효과를 좀 보셨습니까? 아주 좋게 봤죠. 아, 근데 이거 여기는 버섯이 없을 거 아니에요? 창원 진전에 가면 알게 되십니다. 가수님 들으셨죠? 창원 진전 먹고 갑시다 우리. 몸에 좋다는 잎새버섯 물 남길 리가 없죠. 끝까지 완샷하고 잎새버섯 정체 파헤치러 창원 마산 하포구 진전면으로 날려갔습니다.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예. 이 신비의 잎새버섯이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거든요. 예, 예, 잘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왔습니까? 예, 예. 어머, 좋아. 그 잎새버섯이 어디에 많습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어디요? 저기요? 예. 오케이, 가시죠. 이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잎새꽃이 활짝 폈네요. 대박!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잎새버섯 발견. 다른 버섯과는 달리 물결 모양의 가시 없는 모습이 마치 한떨기 꽃과 같은데요. 이야, 향기, 향기 그냥. 이야, 근데 말이죠. 이 잎새버섯 하는데 전 진짜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이 잎새버섯이
어떤 버섯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입새버섯은 굉장히 귀한 버섯입니다. 예. 지금 유럽이